도르시가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니 바로 해양경찰서 경비정이었다. 해경은 누군가와 분주하게 무전을 주고받고 진지한 표정으로 레이더로 무언가를 감시하더니 갑자기 선상으로 나간다. 그리고 총기까지 점검하기 시작한다. 본부 속초 장항공이 속초 장항공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0-30분 속초 장항공이 조도장 점호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버허가 어서는 속초 장항공이 오셔서 점호를 받으시고 조도장에서 안전조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어장에서 조업을 할 어선들의 입허 점호를 앞두고 분주해진 해경. 아, 지금 저기 오는 배가 어선인가요? 여기가 앞에서 경비정으로. 배가 경비정으로 다가오자. 동해 마리니로. 이제. 동해 마리. 예. 동해 마리 여기 있어. 아니, 뭘 보고 통과시키나 하고 봤더니만. 아하, 종이에 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승선 인원은 현장에서 말하면 오케이. 경제! 방복구. 방복. 네, 방복 갑시다. 통과. 아, 신일, 선일, 선일. 선일 통과. 전승 선일. 자, 남성. 입허 점호를 받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배들. 통과란 말에 거수경례로 타보라고. 해경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민들. 신속한 출석 체크를 위해 미리 이렇게 이름표까지 만들어 왔단다. 이렇게 꼼꼼히 검사하세요? 아, 이제 여기 북한 수역이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조업하다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월북할 수도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선명이랑 이런 수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